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고고 씽!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 표지입니다. 수학 교과서라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에서 숫자와 도형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럼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 들어가 볼까요? 차례 부분을 보면 1학기는 1단원 3자리수부터 6단원 곱셈까지 총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겠죠? 특히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곱셈을 새로 배우게 된답니다. 그럼 1단원부터 내용을 살펴볼까요? 1단원은 3자리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아는 100가지의 숫자를 쓰고 익히는 내용이고요. 999 다음인 1000까지 읽고 쓰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원명은 3자리수이지만 1000까지는 배운 것 같아요. 다음은 2단원을 살펴볼까요? 2단원은 여러 가지 도형 단원인데요. 우리가 자주 그리는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 대해서 배우고요. 도형의 구성 요소인 병과 꼭지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네요. 특히 7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진 칠교판과 쌓기나무를 이용한 도형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나오니 미리 준비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두 자리수 더하기 두 자리수의 셈을 세로 셈으로 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뺄셈도 두 자리수 빼기 두 자리수까지 배운답니다. 그리고 종합 문제로 더하기와 빼기가 섞여 있는 세수 계산하기가 나와 있어요. 4단원은 길이 재기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1cm에 대해서 배우고 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체들을 재어보는 단원이에요. 5단원은 분류하기 단원인데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이나 모양들을 분류해보는 활동을 통해 분류라는 개념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마지막 6단원은 곱셈 단원인데요. 묶어 세어보기를 통해서 몇 배라는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통해 곱셈식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곱셈식이 처음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마도 처음이다 보니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2학년 1학기 동안 수학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는지 잘 보셨나요?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서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